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분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주 맞닥뜨리는 자연스러운 감정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분노의 상태입니다. 이 분노라는 것을 잘 다루게 되면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되지만 그냥 방치해두게 되면 보복과 복수, 응징,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로 필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분노의 한자를 보면 분할 분자에다가 성대를 노자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보면은 분개함으로 인해서 몹시 성을 내는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노는 한번 일어나면 참 통제가 어렵지요. 그래서 분노라는 말과 함께 붙어서 나오는 동사들을 보면은요, 그런 얘기입니다. 분이 솟구치다, 분노가 폭발하다, 분노가 치밀다, 분노를 터뜨리다, 이런 종류의 단어가 많이 나와요. 분노라는 것 자체가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어디로든 발산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럼 위로는 어마어마한 연기와 수증기를 내뿜게 되고 아래로는 용암이 흘러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 있는 비행기라든가 공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래로도 용암이 흘러가면서 나오는 여러 에너지와 파괴력 때문에 그 아래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화산지가 덮이게 될 때에 그 지역 일대가 초토화되는 걸 보게 돼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큰 에너지 가운데서 삶이 어려워지죠. 분노의 또 다른 단어는 화입니다. 불화자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분노는 불로도 표현됩니다. 성경 속의 분노를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아나프라는 단어가 있는데 코를 뜻하는 아프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코와 연관시켜 생각하면 그래요. 화나면은요 갑자기 콧구멍이 넓어지고 콧바람이 나며 씩씩대는 그런 상태. 이 안에 있는 화기, 분기를 어떻게 풀지 못해가지고요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흥분해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무리 영적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도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 닮은 경건한 인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분노 때문에 반대로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거죠.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은요, 이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적 권면 중에 나온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이 만연한 것을 경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2장부터 선한 싸움을 싸울 것,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고 도구를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기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 무엇에 대해서 문제를 확인한 상태, 그 가운데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쏟을 것이냐, 그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쏟으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단계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이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이고 이것을 무시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고 강조한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분노를 잘 다뤄야 되지만 이 분노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올바른 예배의 자세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례를 들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뭐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서 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들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거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노하고 욕하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 다반사입니다. 이런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나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걸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인정하고 해결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긍정적 에너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까라는 거예요. 분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정이죠. 이런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상태에 대해서 옳고 그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예민하게 느낀다는 신호예요. 내 감정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을 바르게 다루지 않으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 감정이 파괴적인 행동이나 공격적인 언어로 나타난다면요, 감정 가운데 병이 들어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분노의 감정을 인식하는데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감정에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면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먼저는요, 그 분노의 감정이 나타나는 즉시로 외적으로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큰 피해를 줍니다. 또 분노의 감정이 다가올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정하지 않고 침묵하고 꿀떡꿀떡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이 감정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요, 분노기를 다루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이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분노케 되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객관화되었을 때에 그 분노의 실체를 알고 결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어떤 사건보다도요, 그 사건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이 일어났어도 무덤덤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펄펄 뛰며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건보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나 자신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교기를 꾀하는 자마다 미움을 받느니라. 속히 노하면 어리석은 일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8절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쉽게 폭발하게 되면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고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가, 이 분노의 원인은 무엇인가 조곤조곤 살펴보게 되면요, 시비를 그치고 오히려 화평이 이르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6절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조금만 거리를 띄고 분노의 이유를 잘 찾아내도요, 큰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비할 수 있습니다.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 누구나 분노할 수 있고 누구나 감정에 대해서 쉽게 지배당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나도 이 감정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 있다 인정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요,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상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어째서 일어난 일인가,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기도 전에 그냥 키보드를 가지고 입으로 못하는 말을 글로 쏟아내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그러한가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것을 잘 분석하고 이런저런 의견을 듣고서 내 마음을 정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즉시 화를 내고 삿대질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가 중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를 희생양을 삼을까 해서 누군가 한 얘기만 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합니다. 지금 교회가 이런 희생양처럼 돼서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무엇이 원인인가 살펴볼 시간도 없이 그냥 분풀이하고 화를 내고 아,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나중에서야 전체를 살펴보고 내가 밀어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가 몇몇 사람에게 막 이렇게 분풀이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곰곰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자세히 살펴보면은 해답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객관화시킨 다음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린 연약하여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어 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취할 태도가 분노를 멈추자는 거예요. 이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마치 노도와 같아서 막 몰아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지금 시대만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떤 사회 속에 살든지 불의한 일, 불합리한 일, 생각지도 못한 일은 일어나게 돼 있고 거기에 감정이 상하게 돼 있고 그것에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주로 남자들이 공중기도를 인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 기도가 우선적인 사역임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면서 동시에 분노와 다툼을 멈추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기도하는 이 공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 가운데 읽을 수 있거든요. 아마도 남자들이 더 쉽게 더 자주 분노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분노도 습관입니다. 자주 화낼수록 더 많이 하고 그 강도도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분노를 멈춰야 됩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아, 그렇다고 이 본능적 감정을 어떻게 멈춰요? 그러는데 성경상에 보면은요 분노의 유통기한이 나와 있어요. 분노의 유통기한은 하루로 그치라. 성경적인 조언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질문하면은 에베소 4장 26절 27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그 감정에 사로잡지 말고 멈추라는 거예요. 해치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감정을 해질 때까지, 즉 하루 넘어가기까지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그 분노를 풀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거나 남에게 자꾸 쏟아내게 되면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정의해보면 마귀가 곳곳마다 틈을 탄 세상 같아요. 얼마나 분노와 화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 분노 때문에 뭐 집회에 나가고 막 흔들고 소리치고 그것을 객관화하지도 않은 채 그냥 분풀이처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정말로 치열하게 기도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 참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매일매일 하루분의 분노를 정산 처리해야 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우리 육신도 건강하고 우리 영도 건강합니다. 분노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여러분 분노란 감정이요 어떤 사건을 틈타서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하루 내에 정리하지 못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처럼 왔다가 주인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아 이게 문제예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어디서 외부에서 데이터나 파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원하지 않는 손님이 묻어올 때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묻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파일을 받았을 때 바이러스 검사, 백신을 돌려서 문제가 있는가 확인하고 문제 있으면 속히 해결하면 됩니다. 자주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요, 어느 순간인가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을 그냥 두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컴퓨터 파일을 하나하나 좀먹으면서 컴퓨터를 좀비 PC로 만들어 가지고요, 또 다른 악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걸 봐요. 애초에 차단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악한 감정이 자리 잡고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를 놓아두면 다툼이 됩니다. 그 유독한 감정이 커져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있죠.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미워하며 죽여서 복수하려 됩니다. 그것을 한 어머니 리브가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분노가 잦아들지 않으니까 원수를 갚으리라 죽이리라 그런 얘기가 아예 들리기까지 하니까 피신을 권유합니다. 내 외삼촌에게 가라. 형의 분노가 미움으로, 미움이 죽이겠다 복수심으로 변천합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옵니까? 20여 년 동안은요, 야곱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어요. 객지에 가서 이슬 맞으며 속임 당하며 20년 동안 생고생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은혜도 주셨지만 큰 고생했고요, 돌아올 때도 마음고생이 대단했습니다. 그럼 에서는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에서도 20년 동안 매일매일 그 분노를 죽이지 못하고 복수로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군대를 다 동원해서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20년 동안 형제 간의 갈등, 싸움, 미움, 원망, 하나님이 개입해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더 큰 일이 벌어졌을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분노로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았나 확인하고 손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디모데서 2장 8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더라. 분노를 처리하는 제일의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분이 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분노의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4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 109편을 쭉 읽어보면은요 더 심한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속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사랑하지만 나를 대적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지만 그 악으로 나에게 갚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분이 나요. 억울해요. 그러면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근데 기도할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들의 행동을 고발해요.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습니다. 미움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들도 더 악한 사람 만나봐 이걸 알지요.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요 거의 악담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 이 분노를 사람 앞에 쏟아내고 싸우자 시비를 가리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 저 억울해요. 쟤네들이 당해봐야 알아요. 저들이 이런 악을 한번 당해봐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거 너무하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잘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쏟아놓을 때에 너 왜 이렇게 입이 거치냐, 너 참 나쁘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도 아시잖아요. 말로, 실수한 말로 인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내가 악담하고 그들을 심판해 주세요 했을지라도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진짜 원수를 못 보고 다른 사람 원수처럼 여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갖고 사람 앞에 쏟아놓고 원수 맺고 선악을 가리고 시비 붙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은 문제 없다는 겁니다.
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감정도 해치고 그 사람의 감정도 상하게 합니다. 나의 본심은 선한 것일지라 할지라도 나오는 말이 좀 더 독해지고 강해지면 오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선악간의 시비를 가려서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내 판단이 옳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오른데 서로 간에 감정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감정 발상 가운데 사단 마귀가 100% 틈타게 됩니다. 해로운 거죠. 우리는 분노하기를 멈추고 사람 간에 싸우고 시비 가리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무언가에 분노해야 할 수 있어요. 정권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디 가서 막 모여서 세를 과시하는 것, 그렇게 지혜로운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갖고 먼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씨름이 우선되고 그 씨름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 듣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움직이시고 역사하실로 저는 믿어요. 필요한 발언을 해야죠. 합법적인 통로로, 공적인 루트로 해야죠. 그러나 분노 표출, 감정 표출로는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질 뿐이지요. 우리가 해야 될 무엇입니까? 기도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손을 드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에서는 어떤 손이어야 됩니까? 손들어 기도한다는 영적인 표현이잖아요. 거룩함을 담은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손들면 외식이 될 수 있지만 그 손은 거룩한 손이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상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손 드는 행동 이전에 그의 마음, 그의 삶, 그의 태도, 그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4장 4절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잘 보면은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제물을 받으시기 이전에 한번 잘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제물 이전에 아벨을 먼저 받으신 겁니다. 아마 아벨의 손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 가인의 분노는 어디 있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니, 제물 이전에 가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어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결과로 분노가 일어나요. 왜 안 받으셨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무슨 문제입니까? 물어야 되는데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풀지 못하니까 어디로 풉니까? 동생을 향해 풀어요. 4장 11절에 보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내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 손에서부터 그의 손이 정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거룩한 손이 아니라 분노와 다툼, 피 흘린 손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손을 들으라는 것은 손의 거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자세,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속에 찾아온 분노와 다툼을 해결했는가, 이걸 멈추라는 겁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그게 있을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남이 문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남에게만 화살을 돌리는 거죠. 결국 거룩한 기도는 분노와 다툼을 어떻게 다루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손드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들고 마음껏 주님과의 교통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구원의 즐거움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요, 분노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제자들도 훈련받을 때 아직 성품이 가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신 제자들도요, 이 분노의 문제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성격이 급하고 분노를 잘하는 제자들이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유명한 타결질이었어요. 아마 예수님도 말리기 힘든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나게 곧 우르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붙여준 별명입니다. 우르의 아들. 아, 굉장히 좀 보면은 좀 이렇게 거룩해 보이지만 속뜻은 뭡니까? 이 두 사람은 늘 천둥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뭔 일만 일어나면 그 즉시 천둥 번개 치듯이 그 즉시 행동은 좋지만 너무 빨리 판단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격이 드러난 것도 보아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하지 않아요. 거기 분이 났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몰라보고. 그 다음에 즉시 한 말이 뭡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 굉장히 좀 점잖게 표현됐지만 한마디로 뭡니까? 죽여버릴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하고 참고 분별하고 이 과정 다 생략 죽여버립시다. 아, 그런 제자들이에요. 아, 예수님과 적잖은 훈련 받았는데도 그 성품 바뀌지 않아요. 너무 급해요. 분노가 심해요. 예수님 그 분노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그게 아니야 말씀하시죠. 그런 분노의 사람들을 주님은 받아주신 다음에 훈련시켜서 그 두 사람은요 나중에 주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은 걸 봐요. 그 분노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옳다 생각한 일에 물불 안 가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연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성격대로 정말 주님 위해서 최전선에서 앞장서서 일하다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앞장섰지 하니까 야고보예요. 불과 같이 앞장서서 목숨 걸고 일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럼 요한은 어떻습니까? 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좀 숨을 죽이기 원하신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를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앞장서지 못하고 항상 가정 가서 어머니를 돌봐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참게 됩니다. 자기의 본능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보면,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와, 성격을 죽여도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성격대로라면요 야고보 죽였을 때 순교의 제물이 되었을 때 그 즉시 일어나고 돌 들고 외치면서 정권 타도록 외쳤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유언을 지키고자 자기의 성격을 죽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힘쓰며 분노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억울한 선을 갖고 주님 앞에 씨름했을 겁니다. 아, 그랬을 때 그의 성품이 바뀌고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고 분노 대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 결과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사랑의 핵심 1번은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다는 말의 헬라 원어를 보면 분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노가 날만한 상황이에요. 뭔가 격한 상황이에요. 근데 오래 참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분노에서 점점 멀어져 오래 참을 때에 우르의 아들, 분노의 화신에서 사랑의 사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 얘기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뭔가 참기 힘든 사실, 분노할 만한 사건들, 이러면 안 되는 싶은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말하고 욕하고 막 타이핑 치고 막 날르고
이걸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그들의 꼭두각시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언론에 의해서 왜곡되어 쓰임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크지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감정의 에너지를 폭발시키기보다 이 감정의 에너지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화시켜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헤쳐야 됩니다. 분노에서 거룩으로, 다툼에서 기도로, 그러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량들을 이 땅에 펼쳐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참 복잡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서 있는 거 보면 숨어서 기도하며 애써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앞선 선배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 위에 기도한 기도의 밑거름이 아직도 많이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가 하나 되어서 지금 세상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한마음 되어 나가도 그것을 뚫고 나기가 어려운데, 분열되어 있고 서로 싸우고 이상한 법 만들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로운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돌아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뭔가 하겠다고 섣불리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가, 지금 해야 될 당장의 일은 무엇이며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잠시 멈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각오를 해서 그 이후 시대를 대비할 것인가, 냉정하게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을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산불로 모든 것이 집어삼키는 것 같을 때도요, 하나님 비 한 번 내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적 풍조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백성, 열방도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위기를 잘 딛고 앞날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거룩한 손들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